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대략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좀 빼놓은 노브들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하면서 그리고 네. 시그널 플로어 우리가 프리셋 만들어 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뭐 루퍼도 봤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탭 튜너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터치가 돼요. 그래서 템포나 이런 것들 여기에 네, 지금 체크를 할 수 있네요. 네, 체크를 네.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BPM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 별게 참. 네, 탭으로 다 BPM 설정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두 개를 같이 하면요 바이패스가 돼요. 그냥 바이패스예요. 두 개 같이 누르면. 네, 두 개 같이 누르면. 그래서 이것도 뭐 바이패스의 사운드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튜너는 꾹 누르면 네 튜너가 됩니다. 파라미터 자체가 보기에 되게 유관성은 되게 좋고요. 그 여기 보면은 큰 박스랑 작은 박스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네, 좀 더 세밀한 튜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 예. 튜닝을 하고 시작하자는 의미죠. 예. 튜너 사용하십시오. 네. 오 굿. 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초록색에 맞춰주면 튜닝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이 정도의 강력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설명 굳이 필요 없어도 사실 네. 아는 건데 그래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 시그널 플로어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저장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기에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요. 네. 시그널 플로어라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나가서 네. 나가서 우리 뱅크 한 15번쯤에 아 18번? 네. 20번 가자. 네, 20번에 A에 네. A에 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모드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여기에 뭐 프레스 빅노브를 해서 오픈 모델 리스트를 오픈해 달래. 네. 이거를 그래서 바로 돌리면요 막바로 이렇게 나와요. 종류들이 그러네요. 드라이브 종류들이든 이펙터, 스토프 종류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요. 이렇게 뜨는구나. 네, 얘들이 노브 기능인데 버튼식이라서 다 버튼 눌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킹키 부스트잖아요. 얘는 다 디스트 종류예요. 우리가 디스트가 열려 있을 때 눌렀기 때문에 디스트 종류가 열린 거고요. 화살표로 뒤로 돌아가게 하면요, 여기에 모노 스테레오 뒤로 다시 돌아가면. 논이 있고 디스토션, 다이나믹, EQ, 모듈레이션, 딜레이 이 종류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는 디스토션으로 해서 네. 메인 디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눌러. 그럼 모노냐, 스트로냐, 레거시냐 있는데 레거시는 제가 알기로는 얘는 예전에 POD에 들어있던 그런 것들. 팩토리 모델들이 그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레거시로 네. 하죠 뭐. 네. 아 그럴까요? 원래 들어있던 걸로? 네. 그러면 튜브 드라이브, 스크리머, 오버드라이브 클래식 디스토션. 클래식 디스. 오케이 이걸로. 예. 네. 좋다. 하고 뭐 베이스나 드라이브 감. 예. 필터. 트레블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낮춰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굿. 이 정도. 예. 네. 이렇게 됐죠. 예. 네. 클래식 디스 됐습니다. 예. 얘를 딱 눌러주면 예. 다시 프레스 버튼이잖아요. 또 네. 시작하는군요. 여기서 또 시작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뭘 해볼까요? 모듈레이션? 그게 화끈하겠죠.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갑시다. 예. 네, 딜레이로 얘는 스테레오로 가서 스테레오로 갈게요. 심플 예. 딜레이. 심플 딜레이 좋네요. 예. 심플 딜레이. 자, 예. 심플 딜레이 갔을 때 여기 타임이 있잖아요. 예. 타임을 돌렸을 때 미리세컨드로 돼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얘를 한 번 더 눌러 주면 4분의 1. 8분의 1. 음표 길이로 돼서 예. 8분의 1 다시로 갈게요. 네. 다 했고요. 네. 다시 터치를 하고 여기는 뭘 할까요? 글쎄요 뭐. 했으니까 이제 뭐 부스터? 아니 모듈레이션 한번. 모듈레이션 또 가죠. 뭐 코러스나 뭐 이런 거. 그래요. 네. 모듈레이션으로 네. 가서 스테레오로 가서. 페이저 좋다. 페이저. 예. 페이저. 오 멋있어. 네, 드러스 페이저로 가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또 다음으로 가면 예. 네, 여기도 또 우리 네 개까지만 해볼게요. 예. 그래서 뭐 있을까요? 리버브? 리버브 괜찮네요. 리버브 네, 괜찮아. 리버브 가서 레거시 예. 가서 예. 조금 깊은 거 홀 고타 좀 오케이. 요거 괜찮은 것 같기도 K
케이브 케이브. 아, 그 동굴 갈게요. 동굴. 네, 동굴 갈게요. 동굴 갈게요. 네. 케이브. 됐다. 네, 이제. 됐어요. 네.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만 저희가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얘가 디스트가 위에가 있네. 네. 그러면 우리 바꿉시다. 네. 디스트 많이 쓰니까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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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케이. 해서 다음. 디스트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플 딜레이도 밑으로 내려야겠다. 네. 딜레이도 바꿨어. 밑으로 내리고 네, 페이저는 뭐 그냥 냅두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순서가 되었는지 우리가 순서대로 한 만큼 이 메뉴 버튼을 가서 싱어플로우에 가면 순서대로 얘네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디스토션 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이브를 해야죠? 네. 그래서 세이브를 할 때는 그냥 세이브 버튼 두 번 누르면 돼요. 오. 아니면 여기에서 이름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이브를 누르고 여기에 보시면 이걸 돌리면 아, 이름 네,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걸로 돌리는 거야. 아, 바꿔서 돌리는 거야. 네. 바꿔서 돌리고 네. 그래서 계속 돌리다 보면 뭐 0부터 뭐 다 나오네요. 네. 뭐 기호도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나와요. 하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공간도 있어요. 공란이 있어요. 아, 그렇죠. 공란을 띄어쓰기. 네. 여기 공란도 있으니까 공란으로 잠깐만요. 공란이죠. 네. 그리고 또 돌리고 해서 남은 애 프리셋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네네. 세이브를 그리고 다시 그럼 그냥 세이브를 해볼게요. 예. 세이브 하면 이거 껐다 켰다 해도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세이브 안 할래요, 그러면. 네. 세이브 안 하고 다시 이제 왔잖아요. 예. 다시 시그널 플로우로 들어가서 예. 그러면 얘를 우리 드라이브의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 앞단부터 뒷단까지 지금 직렬로 쭉 돼 있는데 내가 원음 손실을 좀 막고 싶어. 그래서 공간계의 뭐 페이저나 이런 것들을 우선 페이저를 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병렬로 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페이저에 지금 놔 있잖아요. 예. 놓고 여기에 보시면요 빠졌다. 비패스가 있어요. 네. 그럼 페이저는 따로 가는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페이저만 해야 되는데 지금 얘까지 패스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으로 때려 넣어야 되죠. 때려 넣어야 돼요. 가면은 쭉쭉 가다 보면 이 끝단 있죠. 예. 얘를 이렇게 이 안으로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그냥 그 자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펙터 스톰프 개념처럼. 그래서 이 단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이저만 잠깐 나갔다가 들어간 거지. 그리고 뭐 이게 그냥 밖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제 드라이브 가면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면은 이제 여기 스톰프 모드죠. 네. 자, 딜레이 빼고 케이저 빼고 여기에서 패스를 넣어. 잘 되고 다시 일로 가면 네. 페이저를 이쪽으로 말고 다시 얘를 안으로 넣으면은 네. 네, 넣었을 때 좀 더 잘 묻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안으로 넣은 거는 그냥 뭐 그냥 직렬하고 똑같아요. 그냥 네, 라인은 그냥 뺀 거라서 그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네. 들어가겠죠. 네. 그 딜레 그 드라이브 계열 드라이브에서 페이저까지 넣은 거니까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고요. 네. 다시 시그널 플로우 들어가서 다시 그냥 직렬로 해놓고 네. 그리고 맨 뒷단에는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리버브를 여기다가 넣으면 좋은 거죠. 좋죠. 예. 맨 뒤에 그냥 놓고 그 앞에 뭐가 네.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리버브를 그냥 설정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볼륨 페달이나 익스프레션 페달 같은 거 그냥 껴놔도 돼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하면 나오잖아요. 네, 디스토션, 여기에 다이나믹, 딜레이, 리버브, 필터 와우 다 있네요. 네, 와우랑 임펄스 리스폰스 여기 네. IR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볼륨 펜 이것도 있고요. 이게 볼륨 펜 이제 페달로 익스프레션 페달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샌드 리턴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루퍼도 있고요. 참 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를 넣고 그냥 켜 놓았을 때 만약에 내가 켜 놓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루퍼가 있잖아요. 네. 루퍼를 많이 하면 루퍼. 볼륨으로 네. 볼륨을 그냥 켜 놓고 싶다. 펜 네. 페달은 그냥 쓸 거니까 네. 눌러서 볼륨을 그냥 모노로 그냥 해놓고 볼륨 페달로 해놓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어허. 여기는 패스 우리 병렬 직렬이었잖아요. 여기에 스위치는요 네.
풋스위치를 어디에 넣을 거냐, 아. 몇 번 풋스위치에 넣을 거냐예요. 근데 맨 그냥 아예 꺼버리면 예. 아예 꺼버리면 넌이라고 있어요. 아. 얘는 이 풋스위치로 활성화를 안 시키겠다. 아. 그냥 켜놓는 거예요 계속. 아. 그 자체 볼륨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아하.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이브 세이브 하면은 세이브가 되겠죠. 아하. 자, 몇 가지 지금 병렬 직렬하는 방법 설명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게 풋스위치 저장 방법. 아 이건 진짜 책 봐도 모르겠다. 이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 네, 풋스위치 저장 방법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저요? 그래서 얘는 다이렉트 버전이고요. 네. 여기 앰프에 샌드 리턴 해가지고 여기 인아웃으로 연결을 했고요. 네, 요거는 따로 썼습니다. 네, 다이렉트로. 바로, 네, 다이렉트 네. 기타에 바로 연결하고 여기 인풋에 인풋에서 네, 인풋 그러니까 바로 앰프로 갔고요. 이거는 여기에 인풋 아웃풋이 아웃에서는 샌드 리턴으로 갔습니다. 앰프의 샌드 리턴으로 네. 저희가 사용을 해서 네.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럼 얘 공간계는 앰프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드라이브도 다이렉트. 앰프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시그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깔끔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우선 지금 우리 팩토리 프리셋에서 예. 1의 B 와쉬로 들어갔어요. 예. 지금 저게 없죠? 뭐요? 그 디스토션이 없고 네, 지금 디스토션 없고 그냥 저것만 있는 거예요. 공간계만 네. 쭉 있는 네. 거예요. 계속 움직이네요. 이렇게 좋다. 뒤로 돌릴게요. 좋다. 네. 머리 좋네요. 그렇게 하면 네. 애진자게 될 걸. 네. 네. 자, 이거 봐볼게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프리셋 안에 있는 건요. 지금 드라이브가 없어요. 그렇죠? 네. 에코랑 케이블과 그러니까 케이블 이게 리버브였죠? 네. 그것만 있네요. 네. 지금 이거 두 개만 켜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사운드는 이렇고요. 여기에 우리. 에코를 조금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레벨을 좀 빼면 되겠군요. 네, 아 레벨은 냈고요. 믹스를 좀 내리고요. 네, 내리고 또 보내볼까요? 액션으로 보내면 피드백이네요. 피드백도 좀 줄이고 네. 피드백을 네. 오케이 됐어. 너무 됐다. 네. 한 이 정도 됐죠? 네, 예. 네,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네. 자. 이 정도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리버브 사운드가 네. 얘는 지금 제가 롱 하잖아요. 네. 그래도 리버브 사운드 너무 예쁘게 빠지는 편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드라이브는 다이렉트로 네 우리 레드락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 밟으시면 됩니다. 되게 잘 묻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바이패스로 빼면 예. 드라이브만 나오겠죠? 예. 다시 넣으면 우와, 이 깨끗함. 장난 아니야. 에코를 빼 볼게요. 에코 넣고 예. 케이블 빼. 엄청 깨끗하죠? 우와. 와 좋다 이거.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 보통 공간계 쓰실 때 네. 다이렉트로 하지 마시고 딜레이나 리버브는 샌드 리턴으로 하시면 똑같은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랑 좀 비교하려고 네. 그러면 우리 플로우 안에 얘를 넣는 거야. 야 그렇죠. 그렇게도 진짜 얘 이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루가 이렇게 스루가 되는 거죠. 예, 그냥 바로 예.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이 이펙터를 정말 다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웃으세요.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그 말인즉슨. 얘가 지금 저희는 이제 드라이버 하나만 연결했지만 우리가 페달 보드가 쌓여 있다 하면 인풋 아웃풋 자체를 샌드 리턴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얘 아웃을 앰프에 그냥 인으로 꽂고 얘 인풋을 기타에 그냥 꽂으시면 돼요. 얘 쓰던 대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 자체가 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플로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아무것도 뉴 없는 뉴 프리셋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프리셋이라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어. 자, 얘를 먼저 지정을 할게요.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시그널 플로우에 들어가면요. 네. 여기에 지금 맨 앞단에다가 저희가 드라이브를 네. 넣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얘를 돌리면 얘 돌린 게 아니야. 오케이. 눌러. 네. 그다음에 여기에 쭉 내려 보시면요. 샌드 리턴이 있어요. 샌드랑 리턴이 있죠, 여기. 예, 예.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모노죠. 네, 모노로 그냥 들어간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요. FX 루프라고 있어요. 예. 샌드랑 리턴 루프로 돌린 거예요. 우리는 예. 지금 2번에다가 연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를 누르고? 설정을 해요. 그럼 얘가 설정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푸 스위치를 설정을 하겠냐라고 예. 했을 때 이 스위치를 넌으로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뭐 패스 상관없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보시면요 샌드 리턴 믹스 뭐 이거는 뭐 값을 정해줄 필요가 없죠. 예. 이 트레일스는 그 뒤에 빠지는 뭐 테일하고 비슷한 네, 건데 네, 뭐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지금은 안 쓰니까 네 예. 드라이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네. 푸 스위치를 넌으로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아직 드라이브 키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 다시 플로우 가서 두 번째 단에다가 우리 그냥 딜레이를 하나 놓을게요. 하나 네, 간단하게 딜레이랑 우리 리버브까지만 넣을게요. 네. 자 그럼 딜레이를 하나 더 놓습니다. 네. 자 딜레이를 넣고 스테레오 가고 심플 딜레이로 갈게요. 네, 이 정도. 네 딜레이로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이제 리버브는 맨 끝쪽에 갈게요. 네. 자 리버브 네. 네. 아 리버브 그 앞에다 놔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뒤에도 뭐 넣을 거니까 자 리버브로 네. 갈게요. 자 오케이. 리버브 가서 뭐 모노로 갱합시다. 뭐. 아무거나 예. 좋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예. 짧은 테일에 리버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세팅이 지금 얘랑 하고 지금 다 활성화가 돼 있는 예.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가보면은 심플 딜레이가 위에 있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두 개 바꾸자. 예. 딜레이를 이쪽으로 하고 리버브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두 노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FX 루프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얘는 키고 그거를 얘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가볼게요. 네. 좋다 이거. 장난이야. 이거 다시 한번 바꿔보죠. 아까 원래 배치대로 그. 원래 배치? 예, 원래 배치요? 예, 요거 아까 바꿨잖아요. 리버브랑 딜레이랑 바꿔보죠 다시. 아, 얘를 네. 두 개를 바꾸자고요? 네. 그러면은 얘를 해서 얘가 뭐 어디 일로? 예. 네. 리버브가 네. 여기 있고 딜레이가 네. 뒤에 있어. 그렇게. 네. 황당무계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바꿨죠. 네. 이상하죠. 그렇죠. 되게 어정쩡하죠. 왜냐면 리버브도 딜레이가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다 네. 받아주는 네. 거니까. 되게, 딜레이 리버브 걸린.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럼 만약에 이 루프 상태를 가봐요. 네. 얘 루프를 드라이브를 뒤로 빼면 네. 더 이상하겠죠. 더 이상하겠죠. 자, 드라이브를 루프도 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갔습니다. 해봐요.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소리가 작아지면서 이펙트가 안 먹죠. 그렇지. 이제 생소리야. 맞아. 네 이렇게 단도 바꾸면서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페달보드에 있는 그런 스톰프들을 여기에 넣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야, 게 이거 참 희한한 세상이네요. 너무 신기하죠. 그 이게 우리 풀 이펙트를 여기다 끼기만 하면 이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페달로 껐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멀티 꾹꾹이라서 멀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페달 보드에 얘를 얹어놓고 다른 꾹꾹 스톰프랑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앞단 뒷단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다이렉트 방법은 얘를 드라이브만 따로 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죠. 왜냐면 깔끔한 드라이브 소리 싸우니까 예. 뭐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이브 딱 하나 그렇죠.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드라이브가 메인인 그런 곡에서 할 수가 예, 있는 그렇죠. 거고 얘는 좀 조합적인 면에서 예, 그렇죠. 내가 진짜 페달을 제가 정말 맛있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100%, 예. 100%.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너무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얘 기능 중에.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우리가 만약 드라이브만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뭐 플레이트나 아니면은 트레몰로, 딜레이, 리버브, EQ 뭐 이런 것들 부스터, 뭐 또 컴프레서, 네, 이런 거를 하나씩 다 그냥 스톰프로 산다고 하면은 거의 뭐 100만 원 항상 있잖아. 페달보드는 100만 원이 항상 넘어가요. 근데 얘 확 넘어요. 얘 가격은 거의 뭐 지금 80만 원대, 네, 그렇죠, 정도, 그렇죠.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가성비에 있어서 뭐 확실한 장점이죠. 예, 짱이죠, 짱. 예. 네. 거기다 샌드리턴 기능이 있고 다른, 예,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훌륭한 이펙터가 아닐까. 예. 뭐 이게 저는 이렇게 뭐랄까 노브가 몇 개 없는 거가 더 무서워요. 아, 직관적으로 그쵸.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 근데 맞아, 맞아. 이렇게 터치만 하면, 네, 다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참 좋네요. 맞습니다. 생각을 잘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얘 심플 딜레이만 딱 쳤을 때, 이렇게 다 얘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를 좀 누르고 있으면, 네, 얘가 펼쳐져서 나와요. 와, 거의 뭐 대장정의 그 서막을 이제 거의, 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장점은 가격대. 네. 하나하나 스톰프를 모아서 사는 가격보다 얘 들어있는 거가 훨씬 더 많다는. 그리고, 네, 그런 공간계나 쓰다가 팔아요. 네. 안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보다 여기서 골라서 쓰는 그런, 그렇죠, 것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대에서 좀 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장점으로 따지면은 되게 직관성이고 그리고 조작 방법도 되게 쉽고요.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꾹꾹이들과 조합하는 데도 굉장히, 네, 편하고요. 네. 그리고 각 사운드마다 뭐 딜레이면 딜레이 종류 뭐 세네 개 들어있고, 리버브도 뭐 네다섯 다 들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사운드 골라서 쓰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스트라이몬에서 나온 것 같은 것들, 공간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키면은 하나의 드라이브나 하나의 리버브만 돼요. 아, 그렇죠. 하나의 이제 딜레이나 하나의 드라이브만 되는. 네. 네. 리버브만 되는데. 요건? 얘는 드라이브 딜레이를 두 개를 킬 수도 있고. 드레이랑 세 개를 킬 수도 있고. 킬 수. 아니면 리버브를 긴 거 짧은 거, 롱 리버브 뭐 숏 리버브를 같이 킬 수도 있어서, 네, 입맛에 맞게, 네, 사운드 메이킹 가능하고, 그렇죠, 네, 하는 게 그게 진짜 가장 큰 다른 이펙터랑의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리셋 그리고 곡마다 바꿔가지고 뭐 싹싹 해놓으면 되죠. A에 B에 이렇게 다 넣어놓으면은 곡마다 프리셋대로 이제 또 탁탁 바뀔 거니까. 그렇죠. 그 바뀌는 것도 되게 편하고요. 대신 이제 단점도 있겠죠. 일반적인 페달보다는 좀 직관적, 아무래도 아날로그보다는 직관적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드라이브 특히 이제 라이브 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이런 꾹꾹이 같은 경우에는 연주 시에도 이제 노브 변경하고 톤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그 이미 힘들죠.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네, 힘들죠. 네. 그건 근데 어떤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라이브 할 때 뭐 발로 밟아가지고 뭐 노브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네. 그렇게 힘들어요. 하는 거는 멀티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면 돼. 네. 그게 조금 힘든다는 것 정도. 네네.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도 한 줄 평을 좀, 네,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손이 많이 가는 스톤 박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스톰프 패키지. 네. 라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네. 그냥 정말 스톰프랑 스톰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끝판왕인 것 같아요. 네. 스톰프 박스 이런 식으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또 다른 나의 내 페달들과 또 엮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 네, 저 너무 대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멀티 개념에서 좀 더 직관적인 스톰프로 좀 더 변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사실 얘는 힐릭스에서 앰프 모델링만 빼고 이펙터 종류만 이제 넣은 거거든요. M 라인 스톰프에서 좀 거기서 파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힐릭스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대장정의 막을 내려야죠. 네, HX 이펙트를 쭉 알아봤고요. 뭐 추후에 또 만약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설명할 의향이 있으니까 근데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부족한 것도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좀 나머지는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은 또 상세한 뭐 문의를 주시면, 네, 문의 주시면 충분히
저희는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몇 대 몇? 9점. 8.5. 와우. 네. 얘는 우선은 멀티에 대해서 반감 있으신 분들도 네. 그냥 스톰프라 생각하시고 사용하기 너무 편하게 나온 거라서 네. 멀티와 스톰프의 뭐 한 중간 형태쯤 되네. 그 뭐 다리를 놓는 그런 네. 느낌? 네. 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경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높은 점수를 줬어요. 네. 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네. 뭐 이 정도의 고사양 네. 그리고 뭐 비싼 게 좋은 것이다. 네, 뭐. 뭐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점수까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HX 이펙트 오늘 잘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멀티 할 때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너무너무 부탁드리고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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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